6월 명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려되 여러분과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과월절 음식에 참듯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세요? 오늘따라 예수님 표정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하느님 나라 가올 때까지 결코 포도를 믿지 못해 마시지 않을 겁니다. 포도주 좋아하시잖아요. 마시지 않으시겠다니.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해주세요. 빵을 나눈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었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약속의 잔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피를 흘립니다.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시다니요. 왜 자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세요? 나를 잡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요? 예수님을 잡아넘길 사람이요?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만 그를 잡아넘기는 사람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설마 자네야? 아유 무슨 소리? 난 아니라고. 예수님 전 정말 아닙니다. 아시죠? 하여튼 우리 중에 누구든 그러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고. 배신이야 배신!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밤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 시몬 잘 들어요. 사탄이 이제 여러분을 제멋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믿음을 잊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나중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베드로, 내 말 잘 들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 애기가 맞습니다. 저희도 만찬까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자루,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세요. 또 식량자루도 가지고 가세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서 가세요. 왜요? 그래야 그는 악인들 중에 하나로 몰렸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에 관한 기록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올리브산 겟세마니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시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왜 이렇게 잠만 자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 그만 너무 졸려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대사제들과 원로들, 바리사이파 사람과 경비병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 동산에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지? 제자 몇 사람과 있을 것이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잘 붙잡기나 하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 입을 맞추어 사람의 아들을 잡아넘길 셈인가? 어서 할 일이나 하게.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놈들, 감히 예수님께. 제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 경비병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그만! 칼을 집어넣으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경비병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매일 당신들과 성전에 있을 때에는 잡지 않더니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인가? 이제는 너희의 때, 암흑이 판을 찌는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 대사제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 마당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유심히 보았어요. 어?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얼마 뒤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어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잖아.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한 시간쯤 지났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조롱했어요.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신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밝자 원로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자, 말해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렇다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소린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대들이 말하였다. 모두들 들으셨습니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세상감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다니.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빌라도 총독님,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해서 붙잡아왔습니다. 그대가 유다인의 왕인가? 그것은 당신의 말이다. 저자는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고발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가? 갈릴라에서 여기까지 온 유다를 돌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그렇다면 갈릴레아 영주 헤로데에게 넘겨라. 빌라도 총독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 예수. 안 그래도 그 기적 한번 보고 싶었네. 어떤 기적을 제일 잘하나? 헤로데는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별거 아니오. 여봐라, 오늘부터 총독과 잘 지내야겠으니 이자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돌려보내도록 해라. 나는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심문했지만 너희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로데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빌라도 총독님,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이 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 예수 바라빠라는 죄수가 있는데 과월절 명절이니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 바라빠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은 죽이고 바라빠를 놓아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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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빠를 풀어주고 우리 그대들이 맡아 처리하.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처하라! 십자가에 처하라!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기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대와 그대 자녀들을 위해 우세요.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골고타의 고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고 죄수 두 사람의 십자가도 왼쪽과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 그렇지. 3. 아쉽네. 1. 자네는 1이라네. 이거나 가져가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남들을 살렸으니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니 어디 자신이나 살려보셔. 유다의 내 왕이시여, 여기 신 포도주 한잔 하시고 살려보시지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내라고? 사형 선고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아? 우리야 우리가 한 짓으로 이런 벌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야?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던 백인 대장이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라는 의회 의원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했던 사람인데 참 가슴 아픈 일이군. 요셉 의원이 이 밤에 무슨 일이오?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안식일 전에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 그렇게 하세요. 요셉은 예수님을 고운 배로 싸고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요. 그래, 우리가 준비해드리자.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눈여겨보고 돌아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